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내년의 전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왓츠업은 현대경제연구원 최화구 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굽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예고해 주신 대로 네. 이 고문님이 보시는 네. 2022년 여기 뒤에 호랑이가 네. 어흥하고 네. 있는데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전망 네. 궁금합니다. 고문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세 번 3일 동안 네, 이제 우리 2022년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데 자, 이민년 검은 호랑이입니다. 검은 색깔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기운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뭐 구근상으로 많이 이제 철학자들이 보시는 분 굉장히 구근상승의 길이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경제적으로는 진짜로 치고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내년도를 보면은 사실 선거가 많아요. 뭐 그쵸. 북경 올림픽도 있고 이벤트가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하고 또 우리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11월 21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요. 의외로 또 대통령 선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3월 9일 날 우리나라, 4월 9일 날 불란서, 그다음에 5월 9일 날 필리핀 이렇게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줄줄이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곳곳입니다.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유럽. 필리핀 대통령의 이제 또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의미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선거 중에 중요한 거는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우리가 전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도 경제 전망을 우리 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죠. 궁금합니다. 네, 저렇게 뭐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네. 상반기 3.0, 후반기 2.7에서 연간 2.8인데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흐름은 다 똑같아요. 지금 뭐 보고서들 보면요, 상고하저입니다. 그럼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올해 또 많이 돈이 지금 풀렸거든요. 그래서 부양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영향력을 주면서 가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하면서 조금 이 상고하저의 부분들이 가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3%대에 우리 경제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3%대라 그래서 뭐 올해보다 적을 거야 그런지만 기저 효과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전망을 제가 한번 보라 했는데요. 예. 오징어 게임에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깐부쇼링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편 먹고 이제 편 가르기가 시작된 게 내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저 아우쿠스 같은 데는 호주,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이 지금 뭐 만들어서 한 거 있죠. CPTPP 지금 2018년도부터 했지만 이것도 세계의 전체 GNP의 한 30% 정도를 지금 하는 우리 아시아권 태평양권에, 한태평양에 이제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공급망 강화하고 RCEP 이거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갈까 말 거냐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서 야 우리 미국에다가 투자해 이런 깐부쇼링이 굉장히 뭐 많이 있을 거고요. 미중 간의 줄다리기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치열한 미중 간의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제가 탄소 중립꽃 지피었습니다. 이렇게 네. 표현했습니다만 내년은요. 뭐 탄소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양산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짜 기후가 바뀌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편 먹고 딱지치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전선이요. 이제 싸움판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지금 저기로 변했지 않습니까? 저 중국하고. 중국으로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은 뭐 이쪽에서는 코드니 뭐 D10이니 뭐 이런 걸로 가고요. 중국에서는 1대1로 연합으로 가기 때문에 편 먹고 지금 딱지치기를 모든 전선에 관세 기술 인권에서 전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모양 달고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표현했는데요. 이
뭐 달고나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우산 모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잘 부러지기 쉽기 네. 때문에 굉장히 부러지기 피말리는 그런 이제 생존 전략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소개했지만 영국은 올린다 그러죠. 터키는 내린다 그러죠. 20위는 자기네 금리 이거 뭐 동결하고 더 가야 된다 그러죠. 지금 각국별로 지금 각자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경제 얘기가 있으면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각자 도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내년도 글로벌 전망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의 요소라고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은 중요합니다. 예, 다음 번 보시면 블랙 타이거로 저는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 네. 아, 이니셜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니셜을 했는데 빌드 백 배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도 밸런스 된 그러니까 양극화를 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건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분명히 될 것 같고요. L은 리스크 하면 멀티플인데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더 쉽게 하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는 해라고 보여집니다.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으로 최소 공배수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렇다면은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떤 마찰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댑티브 어드밴스드라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어댑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죠. 4차 산업에 우리가 어댑터를 낄 수 있는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코로나19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키즈 포 하우징이라 그러는데 내년도 집 사기 좋은 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보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네요. 예,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고 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그럼 타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자, 타이거는 T. 네,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 세제 개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촉발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I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인컴이 네. 결국은 실질 소득이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내년도에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전쟁이 일어났죠. 그쵸, 그래서 예, 녹색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곁에 와서 전쟁 상태로 지금 생존의 문제가 됐고요. 인바이런먼트라는데 인바이런먼트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인데 우리 주변 외교 환경, 그다음에 이런 진짜 말하는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자, R은 리세팅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다시 리셋하는 그 모양이 굉장히 완전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만큼 동력을 갖고 가느냐가 사실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셔서 자 블랙 타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뭐 전 뭐 파동이 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검은 호랑이의 해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상세한 주식과 부동산 뭐 이런 해외 전망들은 우리가 다음 주 3일 동안 네. 계속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영훈께서 보시는 내년에 대한 전망을 이 검은 호랑이 블랙 타이거의 이니셜로 이렇게 단어 단어별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장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정치적인 상황이든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